올가을 연습구장 24들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을 바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인간은 그 복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과 복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범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진정한 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진정한 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죽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기까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은 죽음으로 끝나야 될 인생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영생이 주어진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 죄값을 치루어 죽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을 믿으면은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받는 은총을 입으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에 빠지지 말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구별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이 길을 다투며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즉 선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다름질하는 자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의 싸움은 어떤 사람하고 싸우거나 무슨 종교와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적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죄의 원리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 그것을 비유했습니다. 운동에서 승리하려면은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의 1등은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1등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구원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는데 상이 이제 다르다 이 말이지요. 상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지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받게 되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에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죄에 지면은 상급은 고사하고 부끄럼 당하고 책망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이겨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단히 자기 통제와 함께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면 참을 것이 많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훈련할 것은 훈련하고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것입니다. 딸내기 선수는 1등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과 연습에 매진합니다. 24절에 너희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명한 목표를 세운 운동 선수는 적당하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중도에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고 억제하고 끊고 훈련을 할 때에 마침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건강도 사업도 공부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옛 성품이 올 때에 그렇게 안 가도록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술술 되어진다면 무슨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종을 시켜서 마치 노예로 만들듯이 그렇게 꽉 잡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1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에 이게 몸에 비어서 마침내 상급에 나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지혜의 병기도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혜의 병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인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한번 세례받고 신앙 고백 한번 하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목표만 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진다면 누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겠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다른 일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선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절제를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어도 자기를 통제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다짐을 하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걸 해내려면 자기 통제하는 상당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을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보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취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늘 살피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보다 영생을 얻고 청옥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됩니다. 이거는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좋은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 노력을 다해도 항상 마지막에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서 하는 말은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은혜로 되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은혜로 그냥 수고 안 해도 딱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당신은 은혜로 되었다는데 나는 은혜로 안 되던데 이러고 있습니다. 말이 은혜로 했다는 말이지 과정 속에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그런 힘쓰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니까 되더라.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 수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그게 결정적인 것이더라.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노력과 수고가 그게 전체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은혜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깨달아지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원하는 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소원도 아무리 가지를 해도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오로지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나 하고 성공이나 하고 자기나 높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불순종에 빠지고 나중에는 배신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그 길로 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저 가르쳐다 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잘못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르쳐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냐 나 자신이냐 했을 때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를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다투는 자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련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줄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상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스스로 대해서 절제를 못하면 우승의 영광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정말 우승의 영광을 얻겠다고 한다면 절제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걸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성도들은 결국 남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쳐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절제가 안 되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욕망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그걸 제거하라는 거지요. 똑똑함 가르쳐주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다가 그냥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거기에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방해하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적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쳐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운동 선수가 의회 멸류관을 바꾸지 않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 빨리 파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방해하느냐, 무엇이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무엇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하느냐, 전단 일을 무엇이 못하게 만드느냐,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하느냐, 그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쳐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과 선한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내 사업체나
직장인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 때문인지 어떤 것이든 나로 하여금 의회 멸종안을 받는 데 방해를 하는 것이란다면은 그것을 제거를 시켜서 지혜롭게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주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가르뉴다 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상급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 도전을 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안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천국만 안전하게 들어가면 된다.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저런 분들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천국조차도 날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나아가다가는 이게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제가 할 건 제가 끊을 건 끊고 지도를 해야지. 아 이거 나 잘 모르겠다. 예수님 믿으니까 뭐 천국은 들어가겠지 이러고 있다가는 몽땅 불구덩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잘 갖춰야 된다 말이죠. 자기 통제력의 완성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율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못 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통제력이 완성이 안 돼요. 정신병 걸립니다.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제대로 된 통제력을 완성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와야 완전한 자기 통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기 노력과 수고에 한가겠다 이 말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기 통제력에 늘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와 함께 노력하는 것 그 위에 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완성이 된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노력만 하고 애를 썼을 때에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한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8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자기 절제의 힘이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되어지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삼손과 같은 용사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모든 걸 다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때 자기 통제력을 잃고 처벌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통제력이 내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절대 완벽하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지금 잘 모르는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개념, 무지성,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할 것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했습니다. 아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는 재성과 제 사고방식, 제 가치관 이거를 떨쳐 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자기가 달리는 경주 라인을 바르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했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초점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에 있어서 이 방향과 초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각한 결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느냐 1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 사역이 우리 인간의 실수나 부조로 인해서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도 했는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럼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엄청난 부끄럼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경조사기에서 경조하는 사람들은 불과 며칠이면 시들어 없어질 그 나무니 면류관 또 매달 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종말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다, 메달을 받는다 그 꿈을 꾸면서 운동선수가 절제를 하고 참고 견디고 그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 아래가 주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힘들지만 뛰어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견디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의 한창 때, 인생의 잘 나갈 때 잠깐이며 세상에서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그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을 해야 된다면 바로 여기에 도전장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보이고 실감도 하지도 않고 미래에 있을 다음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또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뛰어넘고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의 상급과 칭찬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